할렐루야. 오늘의 묵상을 통한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앗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앗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앗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앗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 오늘 우리는 남유다 왕 히스기야의 삶과 또 그가 겪은 심각한 위기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8절에 따르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우상과 단상을 허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14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은 유다를 침공하고 모든 요새와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히스기야 왕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 범죄하지 않으려 노력했으나 결국 앗수르 왕에게 범죄했다고 말하고 항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세상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그의 이러한 결정은 결국 앗수르에게 큰 조공을 바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도움을 간과하고 자신의 힘에 의존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지혜와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의존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불확실하고 변동스러울 수 있으며 또 진정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진정한 평안과 또 구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약속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항상 최선이며 완전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내시고 또 우리의 삶에 평안과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 여정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해결책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과 지혜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겪는 도전과 어려움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교회가 더욱 굳건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또 돌보며 주님의 빛 가운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